아주 오래전 대기양신의 실력으로 마력이 봉인당해 은하용무소에 수감되었던 모로가 탈옥하며 시작한 새로운 이야기 은하페트롤 제스편이 드디어 기나긴 전투 끝에 이번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에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의식의 극이 오군과 모로의 최후의 결전이 그려진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6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파괴신 비루스는 이번만은 무의식의 극이 오공을 도우려는 액션을 취하게 되지만 견습천사 메르스의 소멸 소식을 알게 된 대신간의 호출로 루이스와 비루스가 긴급하게 지구를 떠나야만 하는 가운데 루이스는 오공 곁으로 이동해 떠나기 직전 모로의 폭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우이스는 떠나기 전 신의 힘을 얻게 된 오공을 격려하며 결국 청계로 떠나게 되자 모로는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수정을 몸 안 깊숙이 숨겨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카카로트를 외치며 등장한 베지터가 모로가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방출시키기 시작하고 이내 감추었던 수정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편 베지터 또한 스프릿을 통해 모로의 길을 벗겨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자 이내 오공은 주먹을 움켜쥐며 모로를 향해 돌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로 또한 오공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지구의 대지를 이용하며 끝내 무의식의 극이 오공을 붙잡는 데 성공하자 오공은 어째서 메르스처럼 되지 않는 거냐며 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내뱉게 됩니다. 한편 전장에 있던 자코는 오공이 언급한 신의 힘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 잠시 자리를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게 되고 오공은 모로의 에너지 흡수에 무의식의 극이 발동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만들어진 가운데 남아있는 지구의 전사들이 차례로 전장에 집결하고 피콜로는 베지터에게 기에 강제 불릴 뿐만이 아닌 반대로 기를 모을 수 있냐고 물어보자 베지터는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이어 피콜로는 신전에 있는 덴데와 섬을 지키고 있는 오천과 트랭크스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며 모든 기를 베지터에게 보내라고 일러주자 베지터는 모든 기를 하나로 융합시켜 모로에게 잡혀있는 오공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렇게 오공은 다시 한번 파워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를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무의식의 그 기를 발동하기에는 기가 부족한 가운데 신전에 도착한 자코가 마인보우의 힘이 필요하다며 마인보우를 찾게 됩니다. 같은 시각 오공은 자신의 에너지가 점차 빠져나가자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남은 일행은 우주에 있는 드래곤볼로 상황을 바꿔보려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이내 베지터가 모르는 진작 정신을 잃었다며 드래곤볼을 모으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모두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상황 속 어디선가 날아온 거대한 신의 기가 오공과 베지터 앞에 당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실력은 일전 대기양신의 신의 힘을 모두 물려받은 키도부에서 환생한 우구의 기였습니다. 그렇게 우구의 도움으로 방출된 신의 힘을 베지터가 오공에게 건네주자 마침내 오공이 무의식의 극기를 발동하며 또 다른 신의 기술로 모로의 팔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모로의 수정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 속 오공은 굳은 결심으로 자신의 주먹을 이용해 모로의 수정을 공격하며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모로는 수정이 파괴된과 동시에 소형의 폭발을 일으키며 몸이 붕괴돼 마침내 길고 길었던 최후의 결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분명 처음에는 오공과 베지터를 단숨에 기절시킨 메르스의 등장과 최종 보스에 어울리지 않는 모로의 모습 등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전개된 은하페트롤 제스편이었지만 생명 에너지를 통해 강해지는 모로와 오공과 베지터의 각자의 수행 그리고 전투가 거듭될수록 이전 드래곤볼 Z가 주었던 박진감 넘치는 전개와 전투신까지 그려지며 긴장감을 살리는 대로 성공했습니다. 또한 기존 마인보우에서 우구로 환생해 신의 힘으로 오공에게 도움을 준 우구의 모습 등 확실히 여러 드래곤볼 슈퍼 에피소드 가운데 모로편만큼은 잊지 못할 역대급 결말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모로와의 싸움을 통해 이제는 자력으로 무의식의 극의를 발동시킬 수 있는 오공인 만큼 다음에 등장할 적 또한 신의 힘을 지니고 있을지는 앞으로 전개될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